오늘은 재료가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거 알아맞혀 보세요. 이게 번데기예요. 누에고치. 이다 이제 그 마지막에 실 뽑아내고 남은 그 누에고치 아시죠? 그거예요. 번데기. 어릴 때 먹어봤어요. 어릴 때. 이걸 할 건데. 이거 깨끗이 물에 씻었어요. 깨끗이 물에 씻었어요. 여기 이거 간단해요. 이거 청양고추 들어가야 되거든요. 비린내와 뭐 느끼한 맛 이런 거 잡으려면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지 칼칼하고 음식이 청양고추 4개. 조금 많이 넣어도 괜찮아. 이게 약간 느끼한 맛을 잘해주니까. 그리고 여기다가 마늘을 넣어. 간장 다 먹었네. 간장. 간장을. 일단 간간해도 돼요, 이거는. 그래야 간간해야 여기다가 고춧가루. 고춧가루 저렇게 넣을게요. 고춧가루 좀더 넣어요. 물을 넣는데 물을 많이 안 넣어요. 물을 조금만 넣어요. 기름 넣고 하는 건 아니고 물 넣고 하는 거예요. 물. 물을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면 돼요.
뚜껑을 좀 덮어주면 좋은데, 얘 원래 본 뚜껑이 없어서, 요걸 요렇게, 이 뚜껑이 있답니다. 맞아서 하는데, 이게 얇아서, 이 조리도구를 쓰는데, 이 뚜껑이 없어요, 처음부터. 그래서 남의 뚜껑으로. 끝이야. 번데기. 번데기 이렇게 저 유일하게 먹을 줄 아는 곤충이 번데기인데요. 이렇게 하면 느끼하지도 않고 어릴 때 먹어봐서. 어릴 땐 그게 번데기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먹다 보니까 번데기라 그래서 맛있어서. 쪼리듯이. 엄청 짜네. 이럴 땐 잠깐 좀짠거 같아서 간장이 너무 내가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서 이럴 땐 이걸 더 넣어요. 조금 간이 맞아야 되니까. 이렇게 하면 간이 맞을 거예요. 처음부터 그래서 간장을 많이 넣지 말고 조금 넣다가 간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지금 간장을 처음부터 많이 넣어가지고 원재료를 좀더 넣는 그런 상황이 됐죠. 다시 이제 끓이는데 고추를 이건 또 모양이에요. 빨간 고추, 약간 마른 거. 너무 그래도 빨간 게 얼뜻얼뜻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 음식이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맛있어 보여요. 약간 빨간 고추가 얼뜻얼뜻 보일 때. 아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지금 원재료를 조금 더 넣고. 물도 조금 더 넣고 지금 하는데요. 다시 또 간을 봐야 돼요. 살짝 끓을 때. 이제 됐네. 이렇게 해서 몇 분만 더 끓이면 먹을 수 있어요. 칼칼하고 맛있네요. 이 뚜껑을 덮어요. 양은 냄비 뚜껑.
불을 살짝 줄여야 돼요. 약한 불에서, 이것도 이제 약한 불에서. 요새 인덕션 렌지나 하이라이트나 이런 게 습관이 됐으면 그걸 잘 쓰겠는데, 그게 좀 습관이 안 돼가지고, 저는 그래도 불이 막 보여야 불 조절이 된 것 같고 그러네요.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더 줄여서 더 짭짤해져요. 여러분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더 많이 재밌는 거 많이 올려드릴게요.